밀랍 랩입니다. 랩? 랩. 밀랍 하면 네. 제가 알고 있는 그 밀랍 맞나요? 아, 그쵸. 꿀벌집을 먹인 천을 랩 용도로 써서 밀랍 랩인 겁니다. 근데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거 있어요. 어떤 거요? 포도부.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. 이렇게 잘라갖고 이렇게 마라탕에 슥슥 넣어서 먹어야 될 것 같은. 그것도 비슷한 식감일 거예요. 아,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저렴하다는 건데요. 요 밀랍랩 3개짜리가 10,000원 정도 하거든요. 근데 네. 요거를 6개월 동안 재사용을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오래 쓸 수 있으니까. 맞아요. 네. 근데 뭐 이렇게 아무리 오래 쓸 수 있다, 재사용을 한다고 한들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감겨있는 비닐랩보다 더 저렴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이 그쵸? 들 수도 있잖아요. 네, 네. 근데 요거는 이렇게 사서 쓰는 것보다 만들어서 쓰면 더 저렴해요. 네. 이게 뭐 그냥 아무 100% 면인 천에다가 네. 밀랍을 이렇게 먹여서 만드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뭐 만드는 과정도 되게 간단하고 밀랍도 뭐 1kg에 뭐 10,000원 정도 하는데 여기 천 하나에 요 정도의 천 하나에 먹이는 게 한 10g, 20g이면 되거든요. 되게 많이 만들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요 정도를 만들 수 요 정도에 먹이는데 그 정도 드니까 되게 많이 만들 수 있죠. 재사용도 되고요? 그렇죠, 그렇죠. 6개월 동안 재사용이 되는데 또 6개월 후에 이걸 그냥 버리느냐가 아니라, 여기에 다시 밀랍을 먹여가지고 다시 쓸 수 있는 거죠. 두 번째 키워드는요, 여기 식품에 더욱 좋다는 건데요. 네. 비닐랩보다 이게 식품에 더 좋은 이유가 있어요. 뭔데요? 이 밀랍에는 항균 기능이 있어가지고 뭐 식중독균이라든지 네. 그런 세균들을 약간 억제하는 그런 네. 기능이 있거든요. 그래서 더 싱싱하게 보관을 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또 이것도 보시면은 이거 1분 다 갔는데 이렇게 이거 네. 좀 약간 끈적끈적하거든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천으로 생겼어도 이렇게 물체에 맞게 잘 녹아서 밀랍이라서 살짝 녹으면서 뒤집어보세요. 접착이 되거든요. 이 안에 초콜릿을 넣어놨는데요. 네. 우와. 짠! 이렇게 여기를 잡고 이렇게 해도 절대 안 떨어지죠? 그럼 식품을 이렇게 되게 잘 감쌀 수 있네. 그럼요. 이렇게 완벽 방수 착 해가지고 요 안에 수분을 그대로 유지를 해서 촉촉한 식품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.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네. 맞아요. 그리고 뭐 크기가 커도 요거 두... 네, 그럼 된다고 합니다. 역시 밀랍랩은 비닐봉지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. 우리나라 1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쓰는 비닐봉지 양이 얼마나 되신지 아세요? 한 몇십억 개? 오, 그것보다 훨씬 많은 네. 235개나 쓴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그 비닐들을 사용한 비닐들은 종량제본에 딱 담아가지고 쫙 늘어놓으면은 네. 남한 면적의 70%나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. 반성하겠습니다. 그만큼 또 비닐봉투도 그렇게 많이 쓰는데 일반 비닐랩들도 네. 뭐 1만 5천 톤 정도를 쓴다고 하더라고요. 정말 많이 쓰죠. 네, 너무 많이 쓰네요. 뭐 이런 뭐 일반 비닐랩 같은 거는 또 뭐가 자꾸 묻어가지고 네. 재사용하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. 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비닐들을 재활용할 때 다 이렇게 모아서 태우는데 그 비닐랩들에서는 좀 안 좋은 성분들이 그렇죠? 나오고 태울 때도 뭐 탄소가 나오고 그렇습니다. 밀랍랩에서 되게 익숙한 냄새가 나요. 어떤 냄새죠? 저 아까 맡았을 때 양초? 그리고 모양새는 죽통.